우리는 다 이동이니까. 어쨌든 이 막장 드라마 집안, 콩가루 집안. 아니, 그러니까. 우리 다 같은 집안이야. 네. 이봐, 내가 저 시야 주머니야. 어쩌라고. 어쩌라고. 잘한다. 너는 아주머니야 그냥. 아주 우리 집안이 둘째 아들 집안 때문에 다 콩가루가 됐어요. 뭐라고요? 네. 뭐라고? 이거 왜 이래? 그럼 다시 합치면 되잖아. 뭘 합쳐? 외로움을 해도. 외로워. 지금 첫째 며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. 아 그래요? 첫째. 아, 제, 우리 내 편하고. 우리 아내. 아니야, 조국이 아내 아니에요. 조국이 아내. 아, 여보. 형수님! 들어오세요, 형수님!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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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
만면누이께서 아주 형을 강제부지 못하세요? 아 이거 좀 봐. 야 안정을 지키길 잘했어. 그러니까 아니 일단 눈빛 자체가 예상 눈빛이 아니세요. 보세요 코스가 있잖아요. 이 집안을 형수님 위주로 끌어가는 집안입니다. 남편이에요. 남편. 어, 네, 네. 종국이 언나 갈 때 제이 씨가 잡아준 거 아니에요. 조금 네. 많이 사랑하셨잖아요. 아니 왜 예. 형수님 오셨는데 아유 너무 좋아요. 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. 예.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. 아, 예. 오케이 일단 다 죽었어. 일단 포스로 안 밀려. 자 다음요 다음요. 아, 셋째 며느님은 진짜 제일 어리신 분이 나오겠네. 아이돌. 아, 왜 웃겨? 아니 당연히 그렇잖아요. 순서상 첫째 며느님, 둘째 며느님, 셋째 며느님은 제일 어린. 나이 순으로 지금 막 셋째 며느님이 도착하죠. 어, 아 도착했어 셋째 며느님? 야 네가 얘 고등학교 때 사귀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거 아니야? 여보, 여보 들어오세요. 만났잖아. 네가 사랑하면서 만났잖아.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. 야, 네가 뒤동갑이. 네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사랑해가지고. 네가 나한테 얼마나 맞았냐 그거. 그럼. 맞았어요? 어찌됐든 저 셋째 며느님까지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, 우리 집안의 이제 사촌 형님 한번 모셔야죠. 형! 형! 들어오세요 형! 여기 지금 첫째 며느님 완전 지금 화났어요. 아 첫째 며느님이 보통 여자한테 집중하는 건 맞아요. 남자한테 집중하는 거잖아요. 아 진짜 시끌벅적하네요 밖에서. 진짜.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형제 같기는 같네. 아 형제래요. 아, 진짜. 진짜 눈이. 어. 네 눈이 쪽지죠 지금. 맞네. 야, 그러면 오늘 우리 저 혜진이 형하고 네, 예, 우리 첫째 며느님 염정아 씨하고 전미선 씨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족이에요? 오늘 이렇게 고동환 여사님의 가족 모임을 주최한 이유는 고동환 재단 고스포레이션의 고문 변호사님께서 직접 공개하시겠습니다. 어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? 아 변호사님. 변호사님. 변호사님 우리 편이죠?
여러분들이 오늘 모인 이유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